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 우리 자유우파 유권자들의 영원한 엑스맨인 추다르크 추미애, 보수우파 국민들의 영원한 어머니인 추미애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추미애가 이번 4.10 총선 전부터 지랄 발광을 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22대 총선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번 4.10 총선에서 추미애가 부정선거로 간신히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지금 국회의장 떨어진 추미애 대반전 터졌으며 유명인들 추미애가 왜 떨어졌는지 충격 이유.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사설부터 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낙선, 이재명 1인 당의 이변이 남긴 것.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169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위원이 선출됐습니다. 당초 국회의장 경선은 다른 친명 후보자 2명이 추미애 후보와 단일화하거나 자진사퇴하는 방식으로 교통정리가 되면서 원내대표 경선처럼 추미애 추대로 끝날이라 예상됐습니다. 전례 없는 당 지도부의 경선 개입이라는 비판에도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나에게 잘해달라고 말했다라며 명심을 내세웠고, 우원식 후보도 이재명 대표가 내게 형님이 딱 제 격이라고 말했다면서 명심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원로의 말처럼 한 사람을 거의 황제로 모시는 당에서 추미애 후보의 탈락이라는 이변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민주당 당선자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고 이들 대부분은 비명계를 사실상 배제한 공천에서 선택된 친명 성향입니다. 부정 대출 위협을 받고 막말 전력이 있더라도 이들은 반 윤석열 바람을 타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민주당 당선자 중 과반이 이재명 대표 체제와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후보 대신 우원식 후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상과 다른 선택이 나온 것은 한 사람을 황제로 모시는 1인 당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때문일 것입니다. 경선에서 이변이 일어나자 예상대로 추미애 후보를 지지했던 강성 당원들이 당원 게시판에 수박 나가라, 언제든 이재명을 배신할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내심 같은 생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민주당을 개인 사당처럼 운영하면 이런 일은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국회의장이 될 것이 확실한 우 의원도 사실상 친명 중진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원식 의원은 의장 경선에서 총선 민심은 범 야권 192석으로 윤석열 정권에 매섭게 회초리를 들었지만 개헌선까지 의석을 주지는 않았다. 원칙을 잃지 않으면서도 독선이 아닌 유능하게 국회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는 여야가 싸울 사안도 많지만 연금, 노동개혁,
안보 및 민생 현안 등 정파에 상관없이 협력해야 할 사안도 많습니다. 국회의장에겐 국가서열 2위에 예우를 해주면서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안에서 초당적으로 타협을 이끌라는 뜻입니다. 민주당 경선 이변으로 당선된 우 위원은 국회의장의 책임에 대해 새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대화는 중요하고 여야의 협상과 협의는 존중돼야 한다는 우원식 위원의 말 그대로 실행하면 될 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설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이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거의 99%가 이거는 뭐 무조건 추미애다. 추미애가 무조건 된다라고 거의 다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당시의 경선에서 우원식 위원이 당선이 되니까 이재명하고 추미애 얼굴이 아예 똥색이 됐죠. 똥색. 무엇이었겠습니까?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추미애를 국회의장으로 앉힌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겠다라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그 전략이 산산조각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에 대해 유명인들이 어떻게 충격 분석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부터 보시겠습니다. 추미애에 대한 일단 거부감이 가장 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위주로 지금 몰아붙인 데 대한 어떤 반감들, 이게 굉장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재선 이상들은 대부분 우원식한테 표를 줬다고 그래요. 추미애가 그 국회의장이 되면 23명의 비서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 23명인데 그거 다 뽑아놨대요. 이미 다 될 줄 알고 그 비서진들까지 다 뽑아놨답니다. 근데 한순간에 다 끝나버렸답니다. 좋다 말하네. 완전히 지금 그냥 그 난리가 났대요. 네네. 네, 근데 핵심적인 지금 추미애에 대해서 친명들까지도 등을 돌려선 이유가 있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친명계에서 추미애한테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십시오. 네네. 그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근데 추미애가 끝까지 그걸 안 했대요. 네. 자기 국회의장 2년 하고 난 다음에 네. 대선 도전하라고. 이재명이 만약에 날아가면 네. 자기다. 그렇죠.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네. 마지막까지도 대선 포기 선언을 안 한 게 친명들까지도 돌아선 결정적 계기였다는 겁니다. 추미애에 대한 일단 거부감이 가장. 자, TV조선 기자분들이 기자분들의 분석도 보시겠습니다. 어머나,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반수. 오, 추미애가 안 됐어요? 결국 민주당은 추미애가 아닌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국회의장은 되려면 탈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세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입법 활동을 해라. 추미애 씨가 그랬잖아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아주 공격적인 색채까지 강하게 드러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아, 우리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댓글창이 두 가지 얘기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데 너무 아쉽다.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을 해서 난장판을 보여줘야 오히려 국민들이 야, 그래도 국힘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국회의장 후에 대권 도전할까 봐 미리 몸집을 못 키우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있죠. 추미애 의원이 배신 때릴까 봐 뒤에서 이재명이 다시 조정한 거야 라는 얘기도 있어요. 한 중진 의원은 채널A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내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교통정리가 됐는데 의장까지 당대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반기를 든 거죠.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발표되자마자 정적이 흘렀다. 그렇게 발표가 되니까 적막감이 흘렀고 얼어붙었다. 그 당선인 총회장이 전부 다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재명은 이 투표를 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길에 기자들에게 만나서 아주 굳은 표정이었는데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후보도
국회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 당선자들이 판단한 것이니 이 결과가 당심이라고 봐야 된다. 한 중진 의원은 채널A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내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교통정리가 됐는데 의장까지 당대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혹시 또라이 짓을 하면 이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우려가 솔직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성호 의원 당신 좀 나가서 표 분산시키고 해서 추미애 좀 떨어뜨리자. 그래야 나한테 도움이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점점 이제 이 영수회담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이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지금 6월 7일 날 이화영에 대한 선고가 나고 그럼 본인이 또 기소가 될 텐데 그때 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단 체포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뭐 본인들이 의석이 많으니까 부결은 되겠지만 그걸 좀 매끄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좀 점잖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 뭔가 상황을 돌파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지금은 또라이 한 명이 아니라 또라이가 여러 명 필요하다. 혹시 또라이 짓을 하면 이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정리하자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렇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가 자기가 살려고 이 추미애까지 버리면서 온갖 지랄 발광을 하는 이재명. 지금 국민의힘 뭐하고 있습니까? 저렇게 지금 민주당은 자기네가 살아남으려고 온갖 발악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